이채란 극찬 인성, 유머, 피아노 실력, 가창력, 지식 최고. 트로트 가수 박구윤이 이채란을 극찬했다. 이채란의 인성, 유머, 피아노 실력, 가창력, 지식을 최고라 했고 미모 또한 일품이라 추어올렸다. 트로트 가수 박구윤이 미스터트롯 미 이채란을 극찬했다. 그는 지난 10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인성 최고, 유머 최고, 피아노 실력 최고, 가창력 최고, 지식 또한 최고인 찬또위키, 가수로 미모 돋는 예쁜 동생, 찬또 찬언니, 찬언니는 참 착해요. 여러분 찬또 찬언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찬언아 어디 본거니 하하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은 사랑의 콜센터에 왕중왕전에서 만난 이채란과 박구윤이 나란히 서서 손가락 V를 하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이채란은 흰 치아를 드러내며 어딘가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카메라 렌즈를 비껴나가 웃음을 자아낸다. 팬들도 후배에게 아낌없는 애정을 주는 박구윤에게 예쁜 사진과 무한 칭찬 감사합니다라며 감사 댓글로 인사했다. 박구윤 백댄서 변신 TOP6에 감사. 박구윤은 10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 백댄서 TOP6를 소개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공연을 펼치는 박구윤과 그 뒤에서 합을 맞춰 댄스를 추는 TOP6의 모습이 담겼다. 박구윤은 그런데 말이죠. 제 뒤에서 춤춘 걸 지금 사진 보고 알았네요. 윈부형, 영탁이, 영웅이, 희재, 찬원이, 동원이 고마우라며 감동받은 마음을 표현했다. 박구윤 누구? 트로트계 금수저. 박구윤은 트로트계 금수저로 유명하다. 트로트 분야 스타 작곡가 박현진의 아들이다. 박현진은 현철의 봉선나 영정, 사랑에 푹 빠졌나봐, 베이로이, 신토부리, 99.9, 송대관의 네박자, 박상철의 무조건, 재호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곡했다. 박구윤이 부른 뿐이고 또한 아버지 박현진의 곡이다. 2010년 제16회 대한민국 연예예술가 작곡상을, 2011년 제1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트로트 부문 작곡가상을 수상했다. 박구윤의 친형은 드라마 OST계의 거장인 박정욱 작곡가다. 박정욱 작곡가는 수많은 K-POP을 작곡했다. 사랑의 콜센터 이채란 유진의 앞에서 미운 사내 열창. 사랑의 콜센터 이채란이 유진의 앞에서 애창곡 미운 사내를 부른다. 29일 방송될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0회에서는 TOP6와 박사시비 트로피와 상금, 장광효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무대 의상을 거머쥘 제1대 트롯왕 자리를 두고 경력, 나이 불문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대결을 펼친다. 무엇보다 지난 22일 방송된 트롯 왕중왕전 특집에서는 TOP6는 물론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 조항조, 진성, 김용림, 유진아, 추가열, 진시문, 서지호, 박서진, 박구윤, 수탱이 출격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16강전에서는 팀전이 아닌 1대1 대결을 통해 조항조, 김용림, 유진아, 박구윤, 숙행, 임영웅, 이채란이 살아남아 8강행을 확정지었던 더욱이 8강 대결을 앞두고 16강전에서 탈락한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중 한 명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 기사회생,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패기로 똘똘 뭉친 TOP6 중 한 명이 대선배를 향해 호기로운 도전장을 내밀어 현장의 승부 열기를 불집힌 것. 이 장면을 지켜보던 TOP6들조차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며 당찬 주인공의 면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파란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채란은 서울 엄마로 인연을 맺은 유진아 앞에서 자신의 최애곡 미운 사내를 열창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진아가 원곡자인 미운 사내는 이채란이 자신의 SNS 아이디로 해놓을 정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곡.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노래를 시작한 이찬원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미움사내를 열창했고 결국 폭풍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찬원의 노래를 들은 조항조가 와 진짜 잘하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며 입덕 감탄을 전한 가운데 과연 이찬원의 미움사내를 바로 앞에서 들은 원곡자 유진아의 반응은 어땠을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1대 트롯 왕을 차지하기 위한 16인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중 대결에 나선 도전자가 즉석에서 대결 상대자의 노래로 선곡을 바꾸는 깜찍한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승, 대결 후 트로피와 상금, 장광효 디자이너가 제작한 무대 의상을 차지할 제1대 트롯 왕은 누가 될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선배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상대방 노래를 선곡하는 등 치열한 선후배 경쟁이 펼쳐지면서 스튜디오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며 자타공인 트롯스타들과 함께한 트롯 왕중왕전의 최종 우승자가 29일 밤 가려진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30회는 29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사랑의 콜센터, 조항조, 이찬원 향한 고백, 와 진짜 잘하네. 사랑의 콜센터, TOP6 중 한 명이 너 나와를 외치며 대선배를 경쟁 상대로 지목하는 당찬 행보로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 29일 오늘 방송될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0회에서는 TOP6와 박사십이 트로피와 상금, 장광효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한 무대 의상을 거머쥘 제1대 트롯 왕 자리를 두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불꽃 대결을 펼친다. 지난 22일 방송된 트롯 왕중왕전 특집에서는 TOP6는 물론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 조항조, 진성, 김용님, 유진아, 추가열, 진시몬, 서지호, 박서진, 박구윤, 숙행이 출격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16강전에서는 팀전이 아닌 1대1 대결을 통해 조항조, 김용님, 유진아, 박구윤, 숙행, 임영웅, 이찬원이 살아남아 8강행을 확정지었던 더욱이 8강 대결을 앞두고 16강전에서 탈락한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중 한 명이 패자 부활전을 통해 기사회생, 판도를 뒤집어 놓을 것이 예고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패기로 똘똘 뭉친 TOP6 중 한 명이 대선배를 향해 호기로운 도전장을 내밀어 현장의 승부 열기를 불지핀 것. 이 장면을 지켜보던 TOP6들조차 진짜 용기가 대단하다며 당찬 주인공의 면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 파란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찬원은 서울 엄마로 인연을 맺은 유진아 앞에서 자신의 최애곡 미운사내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진아가 원곡자인 미운사내는 이찬원이 자신의 SNS 아이디로 해놓을 정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던 곡.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긴장 반 설렘 반으로 노래를 시작한 이찬원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미움사내를 열창했고 결국 폭풍 같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찬원의 노래를 들은 조항조가 와 진짜 잘하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라며 입덕 감탄을 전한 가운데 과연 이찬원의 미움사내를 바로 앞에서 들은 원곡자 유진아의 반응은 어땠을지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제1대 트롯 왕을 차지하기 위한 16인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던 중 대결에 나선 도전자가 즉석에서 대결 상대자의 노래로 선곡을 바꾸는 깜찍한 도발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승, 대결 후 트로피와 상금, 장광효 디자이너가 제작한 무대 의상을 차지할 제1대 트롯 왕은 누가 될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작진은 선배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상대방 노래를 선곡하는 등 치열한 선후배 경쟁이 펼쳐지면서 스튜디오의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감돌게 했다며 자타공인 트롯스타들과 함께한 트롯 왕중왕전의 최종 우승자가 29일 오늘 밤 가려진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